농한기와 어한기라는 말이 없어진 우리의 농어촌은 초겨울에도 일손이 바쁩니다. 경상남도 중모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굴 양식장 어민들은 굴 수확기를 맞아 풍성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영군 욕지면에서 방어 양식에 종사하는 250여 명의 어민들은 연간 평균 소득 300만 원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서둘러 85년에는 한 집 소득 1000만 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중인리 하봉마을의 박석규 씨는 4천여 평 규모로 파인애플을 재배해서 겨울철에도 수확을 보는 가운데 연간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 농림고등학교에서는 겨울 수박 재배에 성공해서 3kg에서 4kg 정도의 무거운 겨울 수박을 내놓았는데 100평당 150만 원의 고소득 작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